가정 손씨 명당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일 먼저 조상이 앞을 섰다. 예. 너를 쳐다보니 그런다. 삼촌자 그래. 어? 불안하다. 노중에 객사고 돌아오마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예. 일을 하러 갔는지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우연자중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죽고 보니 객사 죽음 내가 되고 청춘 죽음 내가 되고 억울하다. 그 삼촌자가 들어서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네 사는 거 불안하다고, 네 사는 거 서글프다고, 청춘의 원앙 상사가 되어서 들어와서 내 죽음을 좀 풀어달라고, 억울한 마음도 놓고 앙심도 놓고, 내가 이렇게 청춘에 죽을 사람이 아닌데 돈 벌러 내가 갔다가 개죽음 당하고 왔다고. 근데 집안에 내가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골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중천에 떠서 계속 눈물 지으면서 언제 내가 니한테 타고 들어가나, 언제 니한테 타고 들어가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나. 근데 이렇게 업계에서 사고가 나고 상문살이 들어왔을 때 가자. 그래. 너그 친정열에 그래 큰아버지 자. 예. 사고사로 쓰러지고 보니 아차하고, 그래서 이 큰아버지가 이 상문주당의 업계에 사고사가 나고 그 상문을 듣고 예. 나도 저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여기 친정열에 큰아버지가 예. 그 상문을 타고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린 거라. 나도 그렇다. 나도 아가 그렇다. 조카야. 내 원정 좀 풀어달라. 그 기운들이 이유 없이 오진 않았다고. 그런데다가 산소 산바람에 개종바람에 조상이 이렇게 앞을 서면서 본인의 업에서 이렇게 상문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주단지 모시면서 그 사불이 계속 그 자리를 다투고 가자. 아이고 제자야 상자야 어쩐 일이고, 어? 세준불사라고 모셔놓고 예. 어? 네 원정 풀자고 손씨 가정의 할매, 손씨 가정의 할매가 이래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예. 이게 세준 단지라면, 신주 단지라면 흉내를 낸다 선생님이. 예. 아이고 야야 그래 내 새끼 너가 큰아버지지. 너가 큰아버지면 너가 아버지의 형님 아이가. 그럼 이 할매가 들어왔을 때는 내 새끼 맞제? 내 새끼 앞을 세우고 너가 친정열의 외삼촌, 어? 내하고 사돈이잖아. 사돈 손길 잡고 너가 부친열의 앞을 세아가 너가 정조열의 할매 한 분 하고 조모 할매 하고 그리고 우리만 왔겠나. 그 무당이 모셔줄 때 이 산신에서 타고 들고 이 영신에서 타고 들고 이 터신에서 타고 들고 이 아가 또 정성들이 기도를 하네. 안 맞나? 절도 얼마나 참아야 하노. 그래 우리가 다 따라 들어왔다. 원인이 있는 거를 지금 다 밝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야야 이거 받아봐라. 그래 입어라. 손에 잡아봐라. 요래 무거운 걸 이고 우리가 힘을 줘가 조자앉혀가 앉아봐라. 응. 그래 집에 딱 앉아가. 응. 요거 딱 이고 앉아가. 응? 응 이러고 앉아있어요. 니 지금 한숨 썼지? 쳐다봐봐라. 휴 한숨 나고 여기가 터진다.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앉고 니 보고 18조팔 어? 니마 없으면 야가 이래 해놓고 나한테 물도 주고 평생 받아 먹을 긴데. 그래 네가 어쨌노? 네가 이 단지로 어쨌노? 이라고 앉아있어.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어쨌노? 어째했노 네가 이거를 들고 가가? 그래라. 귀신이요 다모이가 있는데. 그래 네 눈에 불이 나잖아.
불이 났다 아이가 아이가 네, 그럼 네. 불이 나가 어째 했노 이거를 씨발거 마 이래가 들고 와라 개 씨발마 내 마누라한테 그랬다고 어째 했노 박살을 안 냈나 그래 던져붙다 아이가 그래가 우리가 어디 갔겠노 일로 와라 우리가 여 이제 쭈글 치고 앉아가 여기 앉아가 이제 니한테 겁이 나가 가지는 못하고 야한테 이제 살고 야한테 가갖고 이제는 신주단지가 아니고 내가 신이 됐었다 이래가 이래가 이제 니 보고 신받아 달라고 내가 곧 좀 있으면 이제 신받을 몸인데 응? 니가 나를 아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잡히왔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세준할매를 빌었는데 그게 세준할매가 아니고 허주고 잡신이었다라는 거. 그걸 이제 깨닫는 거.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와 있는 게 누군지 그거를 제일 먼저 밝히고 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안 되면 다 물려내야 되겠지.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삼촌자가 됐든 백부자가 됐든 그래서 새끼들을 지켜야 되고 당연하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하니 일어서라 엄마야 한규야 눈 감고 있어 들고 눈 감아 누구냐고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벌써 몸에 타고 들어와서 여혼신 남혼신 할매는 그래도 잠시 있었다 잠시 자 니꺼 찾아 니꺼 찾아 어떤 게 니꺼야 응? 이거지 삼촌자 이 똑바로 들어 이미 벌써 대감장군이 되고 예. 이 꽃대 잡고 이게 무당집에 가면 천왕대잖아 깃발 무당 깃발 있잖아 이거 달고 벌써 이 안에 들어와서 신이 됐었다 할매 딸아는 들어왔지만 그리고 여자 혼신 네가 그것만 들어와 있나 야도 들어와 있잖아 야하고 둘이 쌍으로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잡아 똑바로 거짓말 네가 해놓고도 말을 전부 다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 잘 들어 지금부터 이거 들고 예. 오늘날에 예. 그래 조카 찾아왔다 오늘날에 아무도 내가 말하면 안 알아주고 내가 있는지 조차도 없고 서럽다 모든 말을 해도 거짓말 같고 예. 모든 걸 해도 불편한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 삼촌자 와가 하는 말 원앙이 됐다고 조상이지만 원앙은 뭐고 원앙금침 내가 사랑하는 내 조카 나는 삼촌자한테 사랑하는 원앙 여자 제가 귀신이고요 이제 연극을 하자면 아빠 제가 귀신이고요 여기 손씨 부인한테 와가지고 꽃 대신 제자 하자고 꽃 대신 요 삼촌자 하고 큰아버지 자에 따라왔 잡아 따라왔다고 야가 제자를 한다 하니까 신인가 아닌가 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 서뜻서뜻 몸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틈을 타고 이 삼촌자 앞을 세아가 우리 둘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라고 그래서 니한테 사랑에도 목매고 돈에도 목매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여자하고 나쁜 짓 하다 나한테 들킨 것 같고 자, 네 몸에 있는 네 몸에 혈기라도 시커시커 풀고 시커시커 울고 시커시커 풀어라 가자! 엄마 지켜주는 손동자야 응? 같이 연기를 시키면 알 수 있다 느낌으로 준다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응. 우리 엄마 맨날 울고 응. 울지 말라고 달래주고 엄마 어디 도망갈라 할 때마다 편들어주고
누나 애들 세 명. 누나 애들 세명 있으면 꼭 지키게끔, 어디 못 가게끔, 엄마 허튼 정신이 들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해주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풀렸어, 마음이. 마음이 좀 풀렸어. 많이 속상했다. 떡당했어. 내가 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도, 잡아. 이렇게 잡아. 아빠도 안 들어주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귀신 씻다. 내가 와서 얘기해도 귀신 씻다. 절에도 귀신 씻다. 이래도 귀신 씻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처음에는 교회 다녀서 그런가. 나중에는 이래서 그런가. 저런가.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거의 다 포기하고, 아, 내가 죽기 전에 할머니라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 우리 집에 이 원인이 왜 생겼는가 알고나 죽자 싶어가지고 신청했다. 왜? 자, 그만 싸우고 이제 몸 직성 좀 풀러 가봅시다. 이시가든 손씨, 손동자랑 이선녀가 화해 안 하면 딸내미하고 아들, 저기 딸내미들 어떻게 할 거야? 동자야, 네가 속이 상해도 이 꼴따구가 좀 심하거든. 일어서. 미안하단다, 동자야. 미안해, 몰랐어. 그거 다 귀신 탓만 해서 미안해. 대답해, 빨리. 아빠도 제자가 아니니까 모르잖아. 동자 있고 선녀 있는데 서로 자존심 상하고 기선 싸움을 해서 너무 눈물 나고 가슴이 아팠다. 이 이시가정 손씨 명단에 대대손손으로 닦아왔던 신명줄이 있는데 묻어놓고 덮어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조상 할매도 오고, 또 다른 조상들이 오고 허주가 와서 내가 지킨다고 엄청 힘들었다. 근데 나는 사실 알고 보면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딱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더 억울하다. 알아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나는 그게 뭐가 뭔지도 몰랐다. 근데 나는 지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동자에게. 맞잖아. 아이고, 대답을 해라. 그래서 서럽잖아, 지금. 아니야? 그래, 봐라. 저 여기 보고 얘기해라. 빨리 얘기를 해라. 너희 신랑인데 안 보고 안살 거가. 그래서 속상했다. 그러니까 아빠 나다 귀신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신도 지키는 신도 있었다. 선생님이 불리는 신 아니라 해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게 억울했다. 나는 귀신 아니라는 거나 나도 그래. 알아. 말이 그렇지 뭐. 그래, 첫 번째는 신도 있고, 조상도 있고, 동자도 있고, 허주도 있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너희들이 무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몰랐을 뿐, 그걸 가리를 해서 나쁜 것은 내 몫이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면 두 사이가 나빠질 리가 없다, 이 말이다. 그 서로 기싸움을 너무 많이 했다, 알았지? 그래도 아빠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하잖아, 동자야. 응? 근데 이제는 그거 갖고, 내가 할매다, 할배다 하면서 하면 안 돼? 어? 거기 향 켜고 불 켜고 하면 이제 안 돼? 허주가 따라드니까 엄마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서 스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스님들한테 물어보고, 이제는 혼자서 꿈꾸고, 혼자 만들어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억울했다면, 그 시간도 스님이 다 해주고, 차례차례 열어서 이제는 제대로 알아가고, 느끼고 가고, 받들고 가고 지키고 가라고 선생님이 온 거야. 그럼 그렇게 따라오면 되겠지. 첫 번째는 가정 지키고 가정 성불. 두 번째는 다 일신 성불. 세 번째는 자식 성불. 네 번째는 아빠야 사업, 영업, 직업, 엄마의 건강. 이렇게 차례대로 열어가자.